196,3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애니젠입니다. 애니젠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사는 2000년 설립되어 펩타이드 기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며 2016년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보유한 독자적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의학용, 연구용, 화장품용 펩타이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제 제약기업, 벤처기업 등에 공급하는 CMO 사업을 영위한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합성에서 펩타이드 기반 항암, 항당뇨 및 진통 등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5월 광주과학기술원 내 실험실 벤처로 창업하여 산업용 의약용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개발과 고부가 가치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및 아미노산, 펩타이드 기반 항암, 항당뇨 및 진통 등의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소재 전문 기업임. 대시 펩타이드 의약 소재 핵심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CMO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단계로는 연구자 임상부터 기술 이전 단계로 연구자 임상이 다수를 차지함. 재무 대시 신약 개발 침체에 따른 CDMO 매출 및 연구용 펩타이드 제품의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위탁 및 연구 용역 및 케미컬 라이브러리 상품 매출의 급감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원가율 상승과 경상 연구개발비 증가 등으로 판관비 부담이 가중된 바 영업 손실 폭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및 유형자산 평가 손실 발생으로 순손실 확대, 대시 전염병의 출현 등으로 신약 개발 회복에 따라 CDMO 매출 증가와 연구용 펩타이드 제품 매출 회복 등에 따라 외형은 성장세로 전환될 듯.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애니젠의 시가총액은 8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애니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81위입니다. 애니젠의 상장 주식수는 560만 2,556주입니다. 애니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애니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1.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1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9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7.28배, 2,1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억 원, 마이너스 3억 원, 마이너스 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억 원, 마이너스 17억 원, 마이너스 62억 원입니다. 애니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3번지 25%이고 유보율은 310.9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4이며 전일 대비